제1장입니다. 인티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는 이번 장은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에피소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은 우리가 지난 과목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개념을 정리를 하는 아주 좋은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니까 재미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내추럴 넘버, 카운팅 넘버 혹은 홀 넘버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내추럴 넘버와 카운팅 넘버는 같은 말입니다. 1부터 셀 수 있는 것들이죠. 쭉쭉 이어지는 것들이 내추럴 넘버입니다. 그리고 홀 넘버는 여기에 제로를 더한 겁니다. 제로와 내추럴 넘버를 합쳐서 홀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숫자들 중에서 항상 opposite 혹은 additive inverse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더해서 제로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에서 뭔가를 더해서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3에 무엇을 더했을 때 제로가 될까요?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마이너스 3이 3의 opposite 혹은 additive inverse가 됩니다. 즉 a 더하기 마이너스 a equal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위에 적혀있던 이 그래프에서 opposite number를 추가를 해봅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integ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whole number와 그것의 opposite number 그리고 제로가 하나의 어떤 세트로 구성했을 때 이걸 우리가 인티저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어떤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하는 용어도 자주 쓰게 되는데 또 속성입니다. 이 집합, 인티저라고 하는 집합의 속성, 프로퍼티가 뭐가 있느냐니까 Addition is closed라고 하는 표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Closed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Commutative라고 하는 표현, Associative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겠죠. Closed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A가 Integer이고 B가 Integer라고 한다면 Addition에 Closed 됐다는 것은 더하기를 했을 때 그 결과값도 Integer란 말입니다. 그리고 Commutative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A plus B equal B plus A처럼 순서가 바뀌는 것을 바뀔 수 있는 것을 commutative라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associativ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괄호가 A plus B를 묶고 있는 이 괄호가 옮겨가서 뒤편으로 B plus, 되더라, plus C로 되더라도 계속해서 equal이 성립하는 것을 associative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addition has an identity element를 가진다. 이 identity라고 하는 것 표현도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쓰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A에 뭔가를 더했을 때 그 자신이 되는 뭔것 이것을 identity elem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identity element가 뭐냐니까 바로 제로로 하는 거죠. integer의 속성입니다. 그럼 integer가 아닌 것은 identity element가 제로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매트릭스 같은 거 공부할 때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티저는 인버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더해서 제로가 될 수 있는 뭔가를 가진다는 거죠. A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A를 더했을 때 제로가 됩니다. A와 마이너스 A는 인버스 관계이죠. 모든 인티저는 인버스 관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의 인버스는 플러스 5가 되겠죠.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티저의 경우에는 부호를 바꿔주면 2가 있습니다. 2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근데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주게 되면 이때 이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의 인버스가 되는 거죠. 이미 뭐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사실로부터 점점 논리를 전개해서 탑을 쌓듯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굉장히 큰 구조물이 앞으로 구축되게 됩니다.
자, 또 subtrac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a-b equal c if and only if b plus c equal a 이 경우에만 한해서만 a-b는 c가 됩니다. 그럼 b 플러스 c는 a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b 플러스 c는 a라고 하는 것, 여기서 양변에 같은 것을 더해줍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b를 더해줬죠, 둘 다. 그러니까 b 플러스 c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됐습니다. 그래서 c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b는 c라고 했으니까 c는 이것이잖아요. 그러므로 a-b는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b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학 공식에 넣을 때 a-b를 a 플러스 마이너스 b로 쓸 수도 있고 a-b 이 부분은 a 마이너스 가로 열고 플러스 b와 같다는 것은 이 서브트랙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고 있던 것들의 기본적인 논리가 바로 이 점이라는 것을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absolute valu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bsolute value는 a가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되어 있죠. a가 0보다 클 경우에는 a-0는 a가 되는 것이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a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a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5다. 5일 경우에는 5-0에서 5가 절대값 5의 값이 되고 마이너스 5일 경우에는 0에서 마이너스 5를 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죠. 플러스 돼서 플러스 5가 됩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절대값은 A는 A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A이지만 언제나 파지티브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절대값 A는 A 또는 마이너스 A라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B의 아포지트가 B라는 것을 증명하란 말이죠. 마이너스 B의 아포지트가 인버스가 B다. 일단 먼저 b의 아포지트가 마이너스 b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즉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더하면 0가 된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commutative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조금 전에 봤던 프로퍼티에 의해서 b 더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 더하기 b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b에 b를 더했을 때 0가 됐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b의 인버스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뭔가 아리송해지는 느낌이 오죠? 이게 수학의 참 묘미인데 왜 묘미냐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명확한 정의로부터 해서 탑을 쌓듯이 쌓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수학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였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 구조로 가진다는 것 그런 점에 아마 이런 식의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에게는 이런 공부가 조금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수학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왜 그것이 자명한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굳건해야지 그 다음에 논리적 전개가 차곡차곡 쌓여나가게 되는 거죠.